네, 안녕하세요. 켈리라이프입니다. 오늘은요, 지난 디저트 베스트 5 영상에 이어서 치즈를 소개해 보도록 합니다. 먼저 제가 매장 내에서 가격과 치즈 내용이 어떤 건지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끝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직접 먹으면서 베스트 5 하나하나에 대해서 리뷰하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자, 치즈를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치즈 코너인데요. 엄청나게 많은 치즈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뭘 먹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섯 가지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할로미 치즈, 이거 구워 먹는 치즈거든요. 이거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언익스펙트 체다 치즈, 이거 되게 유명하잖아요. 이거 많이 아실 거예요. 근데 이것도 정말 맛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소개해 볼게요. 그 다음에 이 에이지드 고다 치즈,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그 다음에 이탈리안 트러플 치즈, 이거 한번 볼게요. 브리치즈, 이거 또 엄청 맛있잖아요. 이거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치즈랑 같이 먹기 위해서 제가 소개해 드린 것은 이 프로슈토, 이거 한번 제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치즈랑 같이 먹기 위해서 크래커를 하나 살게요. 이걸로 한번 먹어볼게요. 네, 그래서 일단은 치즈를 샀어요. 한번 이제 먹어보면서 어떤지 리뷰를 해보면서 순위를 한번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했거든요, 오늘.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베스트 5를 일단은 골라봤어요, 다섯 개요. 그래가지고 여기 안에서 먹어보면서 어떤지 좀 이렇게 순위 매겨보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거 할로미 치즈를 먼저 먹어볼게요. 얘 거거든요, 상표 얘 건데 이렇게 구우면 이렇게 돼요. 방금 밖에서 그릴에서 구운 그 치즈입니다. 구워 먹는 치즈라서 너무 맛있거든요. 쫄깃쫄깃한 치즈, 진한 치즈의 맛은 아닌데요, 맛있어요. 이거 진짜 맛있어. 이거 어디 거냐면요, 사이프러스. 너무 맛있다. 역시 맛있다. 트레이더조에서 이걸 찾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치즈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브리치즈하고 브리치즈만 또 먹고, 또 브리치즈하고 아까 트레이더조에서 샀던 프로슈토입니다. 잘라가지고 일단 여기에 같이 놔뒀고요. 그리고 치즈랑 또 잘 어울리니까 사봤습니다. 특히 이 프로슈토는 브리하고 잘 어울린다고 하더라고요. 치즈를 먼저 먹어볼게요. 이거예요, 이거. 여기 거거든요. 얘는 프랑스에서 왔어요. 이것도 유럽이죠. 자, 이렇게 생겼어요. 어우, 이 담백한 맛. 이거 너무 맛있는데요? 두 번째는 제가 이제 프로슈토 한번 먹어볼게요. 밑에는 프로슈토, 위에는 크래커, 제일 위에는 브리치즈. 이렇게 해서 먹어볼게요. 햄의 이 맛과 이 고급스러운 맛과 브리치즈의 그 부드러운 맛이 그 말을 읽어서 너무 맛있다. 브리치즈는 그렇게 짜지 않거든요. 프로슈토에 들어있는 염분이 브리치즈하고의 그 조화와 비스켓의 바삭바삭한 조화라고 해야 되나? 그게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거하고 또 하나의 브리치즈가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그게 좀 안 팔아가지고 그걸 대신 소개해줄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것도 맛있어가지고 이걸 사왔어요. 예, 근데 좀 이렇게 특성이 좀 틀리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막 녹아내리는 그런 느낌의 브리치즈는 아니에요. 이것도 살짝 쫀득쫀득한 부드러운 맛과 브리치즈를 한번 먹기 시작하면 정말 이거 완전 순식간에 다 없어지는. 이것만 먹어도 괜찮지만은 치즈만도 드셔보시고 또 뭐 크래커라든가 아니면은 프로슈토라든가 같이 해서 먹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탈리안 트러플 치즈. 이건 또 이탈리아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이프러스, 프랑스 거쳐서 이탈리아 갑니다. 이거예요. 예. 상표 이렇게 생겼고요. 오, 입에 딱 넣는 순간 트러플 향이 확 나는데요. 와, 맛있다. 이것도 그렇게 짜지 않아요. 짜지 않고 이것만 드셔면 좀 심심하다라고 느껴질 경우에는 혹시 크래커랑 같이 먹으면 되겠죠. 역시 크래커랑 같이 먹어도 너무 맛있는데요? 잘 어울린다. 맛있다. 근데 두 가지 남았거든요? Unexpected Cheddar Cheese 하고요, Aged Gouda Cheese. 둘 다 맛있어요. 뭐 옛날부터 유명한 거고요. 이것도 최근에 먹기 시작했는데 이거 너무 맛있더라고요. 이걸 먼저 먹어볼게요.
딱 입에 넣어서 씹자마자 되게 진한 치즈맛? 치즈에 농축된 그런 치즈맛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건 좀 짜요. 너무 맛있다. 이 크래커가 짜지 않고 약간 달콤해서 잘 어울려. 건포도도 들어가고 그래서 단짠이 돼. 아, 그래서 맛있어. 단짠은 또 환장하죠. 되게 맛있다. 이거랑 아, 단짠 크래커 치즈. 아 맛있다. 왜 치즈만 먹기엔 좀 짜니까 이런 크래커랑 같이 드시면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마지막은 이제 unexpected 체다 치즈. 이거는 뭐 유명해서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이거 정말 유명하니까. 와 이거 정말 맛있어요. 이건 뭐라고 해야 될까? 입에 넣자마자 우유의 담백함이 확 입안에서 퍼지는 그런 느낌? 농축된 우유의 그 맛있는 그 담백함이 씹자마자 펑 퍼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와 진짜 맛있다. 역시 이거는 싫어하시는 분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너무 괜찮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이것도 근데 좀 짠맛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크래커랑 같이 먹을게요. 맛있다. 야, 진짜 맛있는데. 자, 그래서 다섯 가지를 다 먹어봤고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 제가 한번 순위를 한번 제 기준입니다. 저와 와이프의 기준이 아니라 제 기준입니다. 나는 그냥. 뺀다는 거야? 그러니까 와이프는 이게 더 맛있다, 내가 더 이게 맛있다 이렇게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제 우선으로 해서 이렇게 순위를 매긴다는 그런 기준입니다. 근데 거의 뭐 우리는 인생의 16년을 같이 지내왔기 때문에 거의 입맛은 비슷비슷해요. 뭐 거기서 거기에요 다. 제가 맛없으면 와이프는 맛없고 와이프가 맛있으면 또 저도 맛있고 거의 뭐 그렇게 되더라고요. 입맛이 비슷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순서를 정해볼게요. 베스트5에서 5위 이겁니다. 이탈리안 트러플 치즈. 어떻게 생각해? 그래 맞아. 그렇지. 5위인 것 같아. 5위인 것 같지? 역시 이거봐. 아무런 사전 대화 없이 그냥 진행한 거예요 지금. 근데 왜냐면은 이게 다 비슷비슷해요. 진짜 비슷비슷한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좀 순위를 좀 여기 안에서 좀 이렇게 5위 안에서 좀 밑으로 제가 고른 이유 중에 하나는 트러플 맛이 있긴 한데 너처럼 트러플이 펑 트러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아 트러플 이거예요. 그래서 아마 향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약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한번 드셔보시면 트러플 향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맛있어요. 자 그럼 4위를 골라볼까요? 4위는 할로미 치즈. 맞아? 동의해? 왜냐면 할로미 치즈 정말 맛있거든요. 어쩌면은 고기하고 같이 먹으면 정말 맛있을지도 몰라요. 왜냐면은 어차피 그릴을 쓸 경우에는 왜 바베큐 같이 할 때 고기랑 같이 구우니까 고기에다가 이렇게 얹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해서 와 그럼 진짜 맛있겠다. 아 근데 고기랑 먹는 게 맛있겠네. 그렇죠. 할로미 치즈는 고기랑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맛이 농축되고 강한 치즈 맛 그게 아니거든요. 고기하고 먹었을 때는 고기의 그 막 침 나와 고기 생각하니까는 고기의 그 담백함에 그 고기의 담백함 맛있는 그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 치즈가 같이 해가지고 그 따뜻한 그 뜨거운 그거를 그 상태 그대로 입안에 넣었을 때 아 맛있겠다 막 상상하니까 침 나왔어. 그래가지고 아무튼 고기가 없어가지고 여기서는 4위인 것 같습니다. 3개 남았어요. 3개. 자, 뭐 아무거나 골라도 상관없어요. 뭐 1, 2, 3위가 거의 뭐 막상막하기 때문에 뭐 순서를 정하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되지만은 그래도 한번 골라볼게요. 체다 치즈? 맞아? 야, 이거 16년이 그냥 16년이 아닌데? 체다 치즈, 진짜 맛이 정말 막상막한데 개인적으로 왜 그러냐면은 꽤 오래전부터 먹어가지고 이게 입맛에 익숙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마 제가 이 안에서 얘네들은 좀 요즘 먹어본 애들인데 제 입맛에 익숙해져가지고 그런 것일지도 몰라요. 근데 거의 뭐 이건 뭐 비교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맛있습니다. 근데 그냥 일반 체다 치즈하고 틀려요. 안 드셔보셨다면 꼭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습니다. 2위는요 이렇게 보듯이 브리치즈입니다. 브리치즈는요 부드러우면서 담백한 그런 치즈의 맛이 나는데요 짜지 않기 때문에 프로슈토하고 같이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정말 환상적인 맛입니다. 그래서 이 상위에 랭크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치즈의 맛도 있지만 프로슈토하고 같이 먹으면 정말 그 맛이 뭐 보통 맛이 2배, 3배가 아니라 4배, 5배 정도 높을 만큼 정말 맛있는 치즈이기 때문에 2위로 골라봤습니다. 예, 그래서 얘는 이제 1위거든요. 1위로 맛을 봐줘야겠죠. 예의상 1위인데 1위 역시 지존입니다. 지존.
어, 얘도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어, 크래커랑 같이 드시면은 아주 좋습니다. 어, 이제 설명을 안 하고 처음 시작했나보다. 우리 엘리가 어, 이제 와서 얘기하는데 우리 엘리가 이제 100일이 됐습니다. 100일이에요. 엘리 100일상을 이렇게 차려가지고 사진 찍고 그러고 이렇게 먹고 하고 그랬어요. 아무튼 제가 에이지드 고다치 얘를 1위로 선정했고 그리고 이거를 먹어볼게요. 역시 정말 맛있어요. 어, 맛있어요. 이 다음 영상은요 여러분, 치즈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예, 얘네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와인이요? 와인에 대해서 이번에는 트레이더 조에도 와인 수두룩해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뭘 마셔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와인 베스트 5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그리고 또 구독도 해주시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하나 더 이렇게 올리고 싶은 게 뭐였냐면은 브라타 치즈, 프리미엄 모짜렐라 치즈라고 불릴 정도로 지금 안 팔더라고요. 예전 영상에서 잠깐 나왔던 것처럼 야 이거 정말 맛있어요. 그거는 베스트 5 무조건 들어가요.